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크로셰 니트 핸드폰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크로셰 니트 완제품 테이프를 활용한 10분 완성 가방 함께 만들어 볼게요. 몇 년 전부터 크로셰 니트가 유행이었는데 이번에 정든 작업실에서 완제품으로 크로셰 니트 테이프를 판매 중이에요. 쨍한 색감과 귀여운 직조감으로 헤어 액세서리에 많이 사용되는데 저는 오늘 귀여운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사용된 테이프는 4칸씩 6장이에요. 한 칸에 5cm씩이니까 총 120cm가 사용되었습니다. 테이프의 겉과 겉을 맞대고 한쪽을 0.5cm 지적으로 재봉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조각들을 이어줍니다. 테이프의 겉과 겉이 맞닿도록 위 한 줄만 남기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남긴 부분까지 양쪽 옆선을 오버록 해주세요. 가방을 뒤집고 재봉된 옆라인에 맞춰 남겨놓은 한 줄의 양 옆라인을 안으로 접어 재봉해주세요. 지퍼 고리를 하나만 잘라 양 옆을 정리해주세요. 덮개 안쪽 중앙에 가방 고리를 영상과 같이 올려 재봉합니다. 가방 중앙에 단추를 달아주세요. 가방의 양쪽 모서리에 체인을 달아줄게요. 크로셰 니트 테이프 자체의 직조감이 탄탄해서 별도의 고리를 만들지 않고 니트가 짜여진 구멍에 체인을 달아줬어요. 가방을 들 때 덮개의 양 옆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더 귀여운 쉐입을 만들어줍니다. 크로셰 니트 핸드폰 가방이 완성되었어요. 핸드폰이 쏙 들어가는 사이즈의 귀여운 가방.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